푸니야마 빈스짐에서 운동 중인 곧 최연소 메스 FC 챔피언이 될 장승류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올해 이제 6년째 무에타이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주짓수와 크로스핏을 같이 겸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크로스핏 체육관 코치를 하고 있어서 크로스핏과 주짓수를 이제 겸해서 좀 취미와 특기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시합에서도 얘기했었고 모든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를 했지만 정성기 선수는 챔피언감이 아닙니다. 일단은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챔피언이 가장 중요한,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를 못할 뿐더러 챔피언 방어전 또한 항상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토너먼트에 출전할 때마다 모두 패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뭐 덕분에 저는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는 꼭 챔피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에서는 저와 장보선 선수 둘다 서로 좀 몸을 사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저는 진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센 상대도 아닌데,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3라운드에서 제가 장보선 선수에게 살짝의 구로기가 왔었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기회를 잡았더라면 꼭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작은 기회 하나하나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까지 경기에서는 보통 아웃파이팅을 구사했습니다. 근데 이 아웃파이팅이 많이 안 맞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판정에서 항상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기를 처음 할 때 선수 초창기 시절에 주먹이 특기였던 인파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맷집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다시 인파이팅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선수는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일단 선수 자체가 상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만 멋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 실력까지 받쳐준다면은 거기서 더그 효과가 불어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장범석 선수와의 경기만 생각하고 있고 그때의 경기만 생각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어떻게든 이를 갈아서 다시 복수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일단 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팬이 아니신 분들도 제가 이번 경기를 보고 제 팬이 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6년간의 선수 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왔던 경기입니다. 정말 피땀을 흘려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꼭 맥스 FC 최연소 챔피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